형경아, 너는 오늘 다 왔어? 너 T 그거를 T에서 찾았어. 한국말로 써요? 어? 아니 이제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뜻 해가지고 알지? 여기부터 좀 더 그러자. 자, 이거 Q4번 갑니다. 제목. 자, 읽고 한다. 자, 해봐. Studies from cities all over the world show the importance of life and activity as an urban attraction. 어, 그래. 다음 주 많이 들었어. 어, 먼저 많이 파닉스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자,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봐. 연구들은. 자, 그래요. 연구들. 그런데 from cities all over the world. 여기까지. 도시들로부터. 그렇지. 도시들로부터.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전 세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로부터의 그 연구. 그들은. 자, 그 다음 뭡니까? 보여준다. 보여준다. 자, 뭐를? 그 중요성. 자, the importance. 중요성. 중요성. 자, 중요성. 자, 근데 뭐의 중요성? 삶. 삶과 활동. 활동의 중요성. 근데 여기 as. 여기 as 뭐예요? 뭐? 여기서 as는 뭐뭐로서 이런 거 아닌가요? 전치사,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인데 뭐뭐로서의 이렇게 있네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as는 뭐뭐로서예요. 뭐뭐로서. 자, 뭐로서? 자, urban이 도시, 그죠? 네. 그 다음에 attraction이 뭐다? 매력,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도시, 매력, 도시 매력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매력으로서. 장흥은.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 네, 장흥 그 매력 있습니까? 없어요. 장흥 매력이 없다고? 조용히 해요. 아, 내가 봤을 때 장흥 매력 있냐고? 지금 학원에 밖에 있지 않아요? 학원에 맨날 있지 않아요? 어, 그치. 거의 하루 24시간. 좀 별로 살인자가 없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아, 살인자. 그리고 조용해요. 아, 범죄 이런 게 많이 없다고? 조용해요. 그래, 조용하다고? 건물이 싸요. 건물이 싸다고? 땅도 싸고. 아니야, 생각보다 싸지 않아. 서울에 비하면 엄청 싸던데. 아니, 근데 광주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 않다고. 아, 진짜요? 여기가 은근히 비싸. 소가 많아요. 막 여기 뭐 톡하면 평당 막 600, 평당 600호 막 그래. 공기가 좋아요. 코하루가 좀 비싸게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코하루 23평인가? 그게 거의 막 1억 9천 막 그러니까 거의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광주랑 비슷한 거거든. 광주가 평당 1000만 원 맞아. 진짜요? 평당 1000이면 싼 게 아니지. 공기가 좋아요. 나는 장흥 괜찮은데. 니들은 어떠냐? 니들은 막 장흥 뜨고 싶냐? 장흥 병신 할 게 없어요. 나 할 게 없어요. 태연아, 네? 장흥 병신이야? 네. 왜? 놀 게 없어요. 아, 놀 게 없다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까비는 안 존나 많아요. 까비 까비 아닙니다. 아홉 개죠. 아홉 개 더 될까? 아 놀 그게 없다고? 애들이랑? 자꾸 노래방 나와서 까비 까먹지. 아 코너 아니면 카페 따로 뭔가 놀 그게 없다. 너무. 근데 뭐 광주 아 근데 광주 가면 뭐 이제 뭐 쇼핑 이런 돌아다닐 때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광주는 예를 들어 그런 데라도 있으니까 네. 어떤 쇼핑이나 충장로 이런 데나 막 네. 그렇게 막 있으니까. 네. 너 다 가봤냐 충장로? 네. 형님 가봤어? 그래. 장흥이 지금 남도 쇼핑이라고 있는 게 남도 쇼핑 좋은데 남도 쇼핑. 장흥이 남도 쇼핑? 아 있어? 회사? 아 푸르냐고 말해. 어? 푸르냐고? 들어본 것 같아. 그 사거리 건물도 있어. 그게 뭐 쇼핑 그게 뭐야 있어? 그 건물이야 건물? 아니 아 뭐 엄청 싸게 팔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하기사 너희들 나이 때는 약간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너희가 좀 내 나이 좀 되고 그러면 장 괜찮아. 사 사람이 없는데 넓어요. 사람이 없는데 넓다고? 넓기까진 아니야. 장은이 소리가 넓어. 넓기까진 아니야. 맞죠? 장은 아 면적. 면적으로는 뭐. 면적으로는 서울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인구는 서울이다. 인구는 비교를 못하지. 여기 오피스 쪽에 가봐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새끼야.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매력으로서 어떤 뭐 생활과 뭐 활동의 중요성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거기에 막 어떤 활동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하는지 막 사람들 막 북적북적거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러한 거의 중요성을 그러한 연구 전 세계에 있는 도시로부터 연구는 이런 중요성을 보여준다. 활동의 중요성, 도시의 매력으로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자 이거를 이제 보여준다 된 건데.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거 해봐. People, gather. Gather. 그다음. Where. Things are happening. Happening and. Seek the presence. Of other people. Other people. Okay. 자, 해볼게요. 해봐. 사람들은 자, 사람들은 그 다음에 gather 모인다. 자, 사람들은 모인다. 그쵸? 모이는데 where? 자, 여기 그렇지. 언어는 여기서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모인다. 자 어디에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떤 things are happening. 그렇죠? 어떤 것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 장흥도 그 물축제 했을 때 있잖아. 그때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오잖아. 맞지? 막 외국인들도 오고 막 외지에서 엄청 많이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그런 이제 장소 거기에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더 모인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광주도 뭐 충장로랄지 아니면 뭐 상무 아니다. 너 어린 애들은 충장로 말고 같은가 좀 맞닥장 이쪽. 강진 말이야 강진. 여기서? 광주도 말이야 광주. 강진 말이야 광주.
어디? 학동? 학동? 저기 광주 학동? 학동에 뭐가 있나? 학동? 학동에 뭐가 있어? 어떤 데? 그래? 학동에 뭐가 있나? 뭐 없어요. 옥동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옥동? 옥동은 많지. 그래요? 근데 옥동은 그냥 아파트가 졸라 많아. 아파트 개 많아 진짜 미쳐. 14단지까지 있거든. 14단지 한 단지가 졸라 커. 한 단지가 한 동이 한 20개. 아무튼 졸라 개 커. 선생님 여기 살았어요? 목동에 사냐고? 아니 사는 거는 이태원에 살았고. 어차피 이태원은 그냥 한 중간이어가지고. 술도 많이 마시고. 출퇴근한 거야. 그치. 근데 보통 서울은 무조건 하면 무조건 최소 한 시간인 거예요. 출근하는데 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 왜요? 지하철 타려면 지하철 타는 데까지 뭐 버스 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예를 차가 없는 경우. 뭐 차가 있으면 한 40분 정도면 가고. 그때 차 없는 서울이 그 이쁘다고. 그때 이제 내가 그 뒤로 이제 차를 중간에 탔으니까. 차 잘못 타고. 뭐라고? 차 잘못 타고. 자전거는 안 되지. 차가 얼마나 가는데. 깔끔. 아무튼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게 제일 편해. 그게 차도 안 막히고. 근데 그게 보통은 한 시간이야. 보통. 근데 그 한 시간 동안 뭐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뭐 나는 이제 수업 준비하고 있으면 수업 준비하고. 차 안에서요? 아니 이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그 불법이에요. 차 안에서 하는 거. 지랄. 아무튼 수업 중이야. 아, 끝이 없네. 자, 아무튼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튼 뭐 이런데 모이고, 자 그리고 해봐. seek. 아프다. 뭐를 이제 찾는다, 추구한다. 자, 얘가 이제 동사, 얘가 1번, 얘가 동사 2번이죠. 사람들은 모이고, 사람들은 찾는다. 자, 뭐를 찾아? 존재. 자, the presence가 이제 존재요. 자, 존재는 뭐의 존재?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찾는다는 거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광주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성인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 있잖아. 이거 하는 데가 상무지구. 상무지구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완지구. 수완지구 알지? 네. 수완지구 개 크잖아. 원래 옛날에 진짜 허벌 판이었는데. 아니면 전대후문 혹시 알아? 전대후문? 아니요. 전대후문 가봤어? 전대후문 크지 않죠? 아니면은 저기 뭐 이제 광주공원인가? 거기 포장마차 뭐 거기나 가봤어? 너 웬만하면 다 많이 가봤잖아. 많이 받아들여. 그래, 아무튼 그런 데로 이제 많이 하지.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한 20살 초중반 때는 전대후문 이런 데 많이 가고. 아, 충장로에도 많지. 충장로는 이제 어린애들이 많고.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상무지구나. 가오잡이? 뭐 가오잡이든? 그런 데는 그냥 찌그레. 형들 있잖아요. 막 조직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치, 뭐, 이제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뭐, 다 끼고 하겠지. 유흥주점 뭐 하는데? 술 마시는데. 선생님 가봤어요? 나? 내 친구들 가면. 선생님 가면. 응. 근데 술 자주 안 마시잖아요. 나? 네. 그치. 그냥 거의 안 마시지. 그냥 집에서 가끔씩 뭐 있으면.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친구들이 막 젊고 그러니까 막 맨날 이제 얼굴이 안 되지 않았어요? 나? 용병? 아니야 나 그래도 아이씨 인기가 아예 없진 않았어. 술 잘 마시냐고? 나 잘 마시냐고? 뭐 잘 마실 때는 한 7, 8병? 근데 술주정 있어요? 술주정? 네. 없어. 근데 20살 초중반 뭐 그랬을 때는 약간 좀 뭐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한두 번 실수하고 나서
뭐 실수인데? 뭐술 졸라 마시고 기억도 안 나는데 와서 엄마 붙들고 울고 뭐. 전일치한테 전화하고 일어났어? 에이 주연씨 있었어? 나는 만취 새끼야. 와이스 첫 번째로? 왜 일본 일본 사람 번째이자 마지막 쌤 일본 사람 전화번호 있어요? 아니 전화번호 없어도 페북은 있죠. 그럼 지금 미래 다 버린 거예요?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걔 다시 만나자 하더라고요. 바로 필 거예요. 전 여친이? 전 여친들이 바로 필 거예요. 에이 그럼 안 되지. 애가 둘인데. 근데 애 있어도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피던데. 나는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좋아. 나는 여태까지 누구랑 사귀면서도 바람 피는 단 한 번도 없어. 저도 몇 살이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게 잘 안 돼. 거짓말을 잘 못 해. 거짓말 다 티가 나졌어. 약간 티가 나. 아니야? 아무튼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있는 곳에 모인다 뭐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거 이거 해볼게. 자 해봐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읽어봐. Faced. 자 faced with a choice of working. Walking. L 발음 안 해요. Walking 그다음. Walking down. On. Empty. 여기 P 발음도 거의 안 해. Empty. Or. Or a. Lively. Lively. Street. Street. Most peaceful. Would. Choose the trip, miss life and activity. 자, 해봐.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faced with 있죠. 요거 이제 이거를 뭐라 그래? 자, 이거를 요거 이렇게 2로 시작하는 거를 자, 뭐라고 합니까? 분사 구문어. 그렇지. 이거 ED나 IND로 시작하는 거 분사 구문이야. 자, 분사 구문인데 이게 뭐다?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다. 자, 분사 구문 중에서 수동이야. 오케이? 아무튼 그래.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입장에서 자 주어 입장에서 이거 이제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해석해봐. 네 그래요. 해석해봐. Faced with 해석해봐. 네 직면. 자 Faced with 직면하는 거야. 빨리 해봐. Faced with 직면하면 자 뭐뭐와 직면할 때 자 얼른 해줄게. 자 뭐뭐 할 때 자 직면 자 뭐에 직면하는 거야? 선택이. 자 선택인데 어떤 선택? 걷는 walking down on empty. 자 empty 뭐예요? Empty 텅 빈. 야이씨 Empty 고르면 안 돼. 자 저거 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Lively Street. Lively 뭐예요? 활기찬. 그러니까 너희들이 봐봐 뭔가 텅 빈 거리를 걸어갈래 아니면 되게 사람하고 북적북적하고 막 활기찬 거리를 걸어갈래. 그죠? 자,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뭐? 직면할 때라는 거야. 쌤. 그래서 face with가 직면한 거야, 직면. 쌤, 대학생들이 이거 직면할 때? MT 가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환영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야. 무조건 가요? 거의
거의 그렇지. 그 과 그 그 과에 네가 들어가잖아 이거. 그러니까는 왜냐면 그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서로 안 친하잖아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MT를 가서 서로 이제 술 한잔도 하면서 그냥 이제 좀 더 친해지자. 그러니까 친목 도목. 그래서 MT를 가는 건데 그게 좀 변질이 돼서 이 나쁜 이 선배 특히 군대 갔다 온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막 술 억지로 먹이고 막 이런 안 좋은 그런 관행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데도 있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MT 가면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래도 생각이 있는 애들은 그걸 조심하겠지. 그러니까 그래도 특히 여자애들은 더 조심해야지. 몇 명이에요? 그 과가 다 하는 거야 그 과. 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 공학과 갔다. 그럼 그 과끼리 해서 MT를 가는 거야. 뭐 1박 2일로 많겠네요. 어? 사람들이 좀 많겠네요. 그치 많은데 많겠지. 과가 많은데. 지금 갔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안 갔지. 나는 캐나다는 캐나다는 그런 거 없어. 거의 없어. 그럼 안 갔어요? 안 갔어.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는데? 갔는데 친해진 줄 알아요. 거기 캐나다는 그게 없어. 그런 과라는 그런 게 없어. 이게 MT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요? 이게 뭐 멤버십 그 다음에 T가 트레이닝인가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멤버가 됐으니까 그러한 이제 처음 이제 멤버해서 뭐 훈련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알아가자 뭐 그런 거야. 근데 한마디로 술 먹고 그냥 친해진다 이거야. 무조건 술 먹어요? 뭐 술이 안 먹으면 뭐 우리나라 사람도 술 많이 마시잖아. 오케이. 자 아무튼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텅 빈 데 걸어갈래 아니면 활기찬 데 걸어갈래 라는 선택에 직면할 때 라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텅 빈 데 갈래 활기찬 데 갈래? 활기찬 데 갈래. 그래 나는 텅 빈 데가 좋아. 나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 그 찐트 아니에요? 어? 뭐라고? 그 찐트가 아니에요. 찐트. 찐트가 뭐야? 찐다 찐트. 아 그게 왜 찐따? 그 개취지 개인 취향이지. 그래요? 취소. 오케이. 근데 너희들 혹시 서울 가봤냐? 가봤죠. 서울 혹시 인사도 가봤어? 모르겠어요. 저 동은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럼 서울 어디 가봤어? 저 그냥 거기 그거 보이는데. 어디? 그 뭐라지? 이리산타워. 아니 말고. 너 남산타워 간 거야? 아니 존나 높은데. 그 롯데월드? 롯데타워? 아 맞아 그거 보이네. 롯데타워 갔다고? 롯데타워 갔어요. 이게 이리산타워잖아. 어? 그게 이리산타워 아니에요? 그래? 몰라. 120cm 롯데타워. 아 롯데타워 거기. 아 이리산타워. 어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혹시 너희들 서울 그거 가면은 인사동이라고 있거든요. 인사동 거기 가면 사람 많고 그래서 아무튼 서울 가면 사람 많지. 분당은요 분당. 그때 코로나 없던 분. 분당도 뭐. 분당도 경기도 그거 아직. 스팸. 자 아무튼 이렇게 직면할 때야 이거 안에 직면할 때. 자 그다음 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choose 선택. 자 아마도 여기서 would가 약간 아마도요. 아마도 선택할 거야. 자 뭐를? 그 거리. 자 거리인데 자 이거를 가진 자 뭐를 가진? 선거. 뭐 생활과 활동. 활동을 가진 한마디로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할 거다 라는 거죠. 오케이. 신수가 그래 나중에 니들 그 명동 혹시 가봤냐 명동? 네. 명동 가봤죠. 명동 가봤어? 명동도 사람 되게 많잖아. 거기 명동 있어? 명동 펜트하우스 나온 거 아니에요? 명동이 펜트하우스 나온다고? 뭐? 명동도 있고 코리아 슈퍼 쇼핑타운 명동 아무튼 뭐 뭐 젊었을 때 갈 때는 많긴 하지 서울이 근데 이제 애들 키우고 하고 할 때는 그렇게 뭐 많지 않아. 나 괜찮은데? 개못생겨. 이 디렉션이 너 나는 이태원 이런 다음 다 왔네 이태원. 아
이태원 클라스. 이제 디렉션이 뭐야? 디렉션? 어? 디렉션. 직업, 직업. 디렉션 방향. 방향. 지금 끝났대요. 다 했어? 최진명이 끝났대요. 잘 가. 야, 택시 스토리 봐. 택시 스토리 봐. 그다음에. 아 궁금해서 이제 와.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잘 그래서 하고 있어. 야 궁금해서 이제 와. 그래. 자 요거 하고 잠깐 하자할게. 자 이거 해봐. The walk will be more interesting and feel safer. 자 이거 해석해봐. 뭡니까? The walk. 그 걷기는 더 흥미로울 것이고. 자 그리고 뭐다? safer. safe가 뭐예요? 안전하니지. 근데 이제 이거니까 더 안전하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으면 더 재밌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뭐 거기서 뭐 하지 않을 테니까 뭐 그렇다 이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까지. 네, 말 풀어봐. 이 새끼 진짜 했어.